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우후. 아우, 이제야 좀 살 것 같은 날씨 아닌가요? 저 뒤지는 줄 알았어. 아직 신상들이 다 나온 건 아니지만 오늘은 SS 시즌 쇼핑하기 전 내 스타일에 맞는 봄 아우터는 뭘 영입해야 되나?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제가 쫄라서 받아온 신상 봄 아우터들은 또 나왔어. 자, 그럼 이번 시즌은 어떤 아우터를 영입해야 될지 보러 가실까요? 먼저 미니멀 깔끔한 스타일을 추구하시는 분들께는 블루종 만한 게 없죠. 블루종 스타일은 미니멀 남친룩 여기저기 매칭 가능하기에 아직 없으시다면 이번 봄 하나 마련해보세요. 여기서 다 같은 블루종 아니죠. 스웨이드, 레더 이렇게 소재감만 바꿔줘도 느낌이 싹 다를 수 있다고. 그래서 첫 번째는 일코르소의 미니멀 엣지 블루종입니다. 울 블루종은 부드러우면서 두껍지 않고 적당히 도톰한 두께감, 확실히 깔끔한 느낌이라 가장 기본으로 추천드리는 스타일이에요. 스웨이드 블루종은 살짝 더 얇고 매끈한 소재감으로 살짝 포인트가 되어주면서 부드러운 남자친구 느낌? 세미 오버핏에 여유있는 실루엣에 적당히 크롭한 기장감, 깔끔하게 활용하시기 정말 좋습니다. 포켓은 손 찔러넣기 편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거 은근 중요하잖아. 물론 이너 포켓도 있습니다. 블랙은 역시 딱 깔끔하게 정말 실패 없어서 어느 자리에나 활용하시기 좋을 거고요. 데님과도 아주 찰떡이라 캐주얼한 남친룩 느낌도 가능! 그냥 웬만한 깔끔 룩에는 다 돼.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르마드의 릴렉스 카라 자켓입니다. 코튼 나일론 혼방으로 적당히 탄탄하되 결감이 살짝 느껴지는 원단감, 두께감은 적당했어요. 어깨와 품은 적당히 여유 있으면서 기장감은 크롭하기에 확실히 단정한 맛을 주고, 히든 스냅 버튼으로 여밈 깔끔하고, 양쪽 아웃포켓에 깨알같이 스냅 버튼으로 포인트 주고, 양쪽 가슴 절개 디테일로 전체적으로 깔끔하지만 살짝의 디테일로 멋은 챙겨줬다. 한쪽으로 이너 포켓도 있습니다. 블랙은 무난해서 활용도 좋을 것 같고, 버건디는 톤 다운된 핑크 컬러, 어렵지 않게 포인트를 줄 수 있겠네요. 요런 코튼류의 팬츠와 매칭해주면 담백하면서도 캐주얼한 느낌으로 입기 좋고, 옷장에 무채색 많으시다? 어렵지 않게 컬러 포인트 주는 거 좋지.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드로우핏의 인시전 레더 블루종 자켓입니다. 리얼 레더는 요즘 진짜 가격이 산으로 가더라. 이건 레더지만 싼 티 안 나는 거 중요하잖아요. 부드러우면서 탄탄 야들한 원단감에 빈티지한 질감 표현까지. 여유로운 핏에 적당한 기장감이고 어깨에 패드가 살짝 들어가줘서 자연스럽게 어깨 깡패 가능. 여기저기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잡아준 절개 라인들. 특히 이 포켓 쪽, 옆구리 쪽 라인이 좋더라. 옆구리 싫어서 그런 거 아니라. 양쪽으로 포켓 있고 안쪽에도 이너 포켓 하나 있습니다. 무난한 블랙도 좋고 레드 브라운은 뭔가 상남자스러운 컬러감? 완전 깔끔하게 입어줘도 확실히 레더가 주는 분위기가 있죠. 브라운은 데님이랑 아주 찰떡이지. 갖고 계신 데님과 툭 입어주면 됩니다.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다음은 이번 시즌 좀 핫한 느낌, 빈티지함, 밀리터리 워크웨어 요소들을 좀 넣은, 대표적으로 이런 워크 자켓 스타일이 있고 아니면 여기저기 포켓이 달린 유틸리티한 감성, 또 M65 자켓 스타일 이런 거는 우리한테 익숙하잖아. 이런 클래식한 밀리터리 워크웨어 아이템 하나 갖고 있어도 이번 트렌드 잡을 수 있습니다. 먼저 에스피오나지의 워시드 캔버스 블루종 자켓입니다. 코튼 소재로 탄탄하니 빈티지한 원단감에 두께감도 딱 적당했어요. 안감 체크 원단이 정말 클래식한 무드, 예뻐. 클래식한 아이템이지만 여유로우면서 적당한 기장감으로 실루엣은 트렌디하게, 카라 쪽은 코듀로이로 포인트, 몸판 양쪽으로 포켓 있고 가슴 쪽 입술 포켓과 요망한 패치 디테일로 워크웨어 감성 챙겨주고 곡선 절개 디테일까지. 전체적인 디자인은 깔끔 담백하면서 워크웨어적인 느낌 딱 주는 거. 총 두 가지 컬러웨이인데 두 컬러감 모두 물 빠짐이 예술이야. 딱 요런 거 치노 팬츠랑 함께 입어주면 클래식하게 남성미 막 풍겨주잖아. 요런 워싱 자켓 후디만 매칭해줘도 약간 스케이터 모더 그런 느낌.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다음은 벨리에의 트래비스 유틸리티 자켓입니다. 제가 룩북에서부터 이거 실물이 너무 궁금했어요. 고밀도 사틴 코튼으로 탄탄하면서 부드러운 터치감에 요 슬럽 조직감과 워싱이 야무져. 빈티지한 느낌을 고급지게 만들어주잖아. 분의 포인트. 허리 쪽에 스트링이 있어서 실루엣 조절도 가능해요. 실루엣은 전체적으로 얌전하지만 여기저기 유틸리티한 포켓들로 입체감을 살려줘서 감성은 또 이런 거거든. 특히 저 와방큼 포켓에는 아이패드까지 들어간다고 하는데 포켓이 여기저기 달려있지만 방정 막지 않은 느낌.
추가적으로 후드도 달려있어서 캐주얼한 감성도 적절히 챙겨줬네요. 이런 밀리터리 감성의 자켓은 카키톤이 너무 예뻐. 하지만 블랙도 차분하게 활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클래식한 자켓 입을 땐 코튼 팬츠죠. 여기에 넥타이 같은 종이로 쓱 더해주면 감성지잖아. 또 이런 클래식한 것도 갖고 계신 대님들과 충분히 매칭 가능하니까 캐주얼하게 풀어주면 돼요.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다음은 파르티멘토의 비티지 워시드 필드 자켓입니다. 나이스한 가격으로 필드 자켓 입문해보는 거지. 전체적으로 빈티지함이 느껴지는 원단감, 코튼백 부드러운 터치감에 두께감은 살짝 얇은 편인데 날 좀 풀리면 뭐 티셔츠에 간절기 아우터로 딱이지. 밀리터리 특유의 여유있는 실루엣, 기장감은 적당한 편이고 밑단 스트링으로 실루엣 조절도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그 감성 챙겨주면서 워싱감이 다해주잖아. 입문용으로 훌륭해. 총 7가지 컬러브이로 나오는데 아무래도 입문용 국밥 컬러는 블랙이나 그레이. 역시 이런 친홈 팬츠, 데님 셔츠 활용해서 캐주얼한 클래식 룩 연출해줘도 좋고 데님과 함께 캐주얼한 무드도 당연히 가능하죠.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스토커즈. 자, 마지막으로 힙하고 캐주얼한 감성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요번 시즌 힙 캐주얼 무드에 워크웨어 빈티지함 살짝 얹어주면 트렌디한 건데요. 원래 입던 룩에다가 워크웨어 클래식한 느낌 한 방울 넣어준다 생각하면 돼요. 먼저 비긴 202의 밀리터리 후디 점퍼입니다. 코튼 나일론 스파논방으로 탄탄한 원단감이 결감 느껴지고 너무 두껍지 않게 충전재가 깔려있어서 지금 바로 right now 입기 딱 좋아요. 근데 가격 좋다. 전체적으로 여유롭고 적당한 기장감이라 편하게 툭 걸쳐입기 좋을 스타일. 밑단 스트링 실루엣 조절 가능하고요. 가슴 쪽에 벨크로 미니 지퍼 포켓 밀리터리한 감성 풍겨주면서 소매 양쪽으로 지퍼 포켓 핑골 디테일까지. 양쪽 지퍼 포켓, 안쪽 이너 포켓도 있고요. 나만 아는 디테일들로 감성까지 챙기면서 만족스러운 제품. 밀리터리함과 캐주얼함의 적당한 조합. 세이지 그레이 차콜 두 컬러가 무난하면서 남성분들 옷장에 활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밀리터리 감성 느껴지게 카고 팬츠랑 캐주얼하게 매치해도 예쁘고 가지고 계신 체크 셔츠 감성 룩으로 연출해도 너무 예쁩니다. 제가 원하던 건 살짝 이런 느낌.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 체크해주세요. 스토커즈. 마지막으로 엘무드의 섀도우 밀리터리 MA1 후드 봄버입니다. 코튼백 탄탄 부드러운 원단감에 빳빳하지 않고 두께감도 좀 적당한 편이에요. 전체적으로 여유있는 핏감에 기장감도 딱 좋고 엘무드스럽게 디테일이 많은데 지퍼 쪽에 곡선으로 절개 디테일 쭉 이어주면서 양쪽으로 포켓 입체 해적으로 들어가지고 또 위쪽에 버튼 있고 이것만 탁 걸어놔도 이쁘더라고. 어깨 쪽 세 개의 절개 디테일은 어깨 강조? 약간 거친 남자 느낌? 밑단 스트링도 있어서 체형에 맞춰서 연출 가능하고요. 디테일 많았어. 봄 아우터 살짝 나중에 더워지면 들고 다니기 귀찮을 때 있잖아요. 옷을 벗었을 때 가방처럼 메고 다닐 수 있다는 거. 은근 편해 이거. 디테일적으로 풍부했지만 블랙이라 무난무난하면서 블랙 옷 좋아하시는 분들은 눈여겨볼 만하네요. 이런 루즈한 데님에 체크셔츠 툭 입어주면 힙한 스타일링 바로 완성. 은근 감성 룩까지도 소화 가능하다고요.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스토커즈.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다가올 봄 시즌 스타일별로 내 취향에 맞게 어떤 봄 아우터를 영입하면 될까 플러스 신상을 쫄라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동안 이벤트 없어서 섭섭했죠? 오늘은 전 제품 이벤트 있습니다. 신상 이벤트야!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계속해서 예쁜 SS 신상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아, 신상 나오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